釜山最酷的夜景地点，黄岭山烽火台日期2024年9月17号，中秋节夜晚。每到中秋节夜晚，不禁想起苏轼的一首诗。这首诗是苏东坡在中秋节看着月亮写的诗。苏轼《水调歌头·明月几时有？把酒问青天，不知天上宫阙，今夕是何年？我欲乘风归去，又恐琼楼玉宇，高处不胜寒。起舞弄清影，何似在人间？转朱阁，低绮户，照无眠。不应有恨，何事长向别时圆？人有悲欢离合，月有阴晴圆缺，此事古难全。但愿人长久，千里共婵娟。부산최고의야경명소장소황령산봉수대일시2024년9월17일추석
마지막으로 추석을 대표하는 소동파의 시 한 수를 낭독해 보겠습니다. 작가 소식, 소동파, 제목, 수주가 두. 소동파가 추석 때 달을 보며 지었다던 시입니다. 밝은 달이 언제부터 있었을까? 술잔을 들고 푸른 하늘에게 물어본다. 하늘의 궁궐에선 오늘 밤이 무슨 해인지 모르겠구나. 바람을 타고 돌아가고 싶지만 구슬 누각 옥 궁전은 높은 곳이라 추위를 견디지 못할까? 근심스럽다. 일안에 춤추며 맑은 그림자를 희롱하니 인간 세상만큼은 못하리라. 붉은 누각을 돌아든 달빛이 비단을 드리웅 창에 내려와 잠 못 이루는 사람을 비추네. 원한을 품을 일도 없을 텐데 어찌 이별할 때면 달이 저토록 둥글까. 사람에게는 기쁨과 슬픔, 이별과 만남이 있고 달에는 흐름과 맑음, 둥글고 기울어질 때가 있네. 이런 것들은 예로부터 완전할 수 없는 법이지. 단지 원하는 건 우리가 오래오래 살아서 비록 천리 밖에 떨어져 있어도 아름다운 달을 함께 볼 수 있기를